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너무 편한데? 이렇게 하면 아, 형은 자겠다 진짜. 아 굿모닝 형 하다 자잖아. 필요하면 목베개 하나 줄게. 말 안 하고 있다 잠들 수도 있어. 목베개 안 해도 돼? 지금 딱 편한데. 아 굿모닝 형 진짜 잘것 같은데? 원래 힘들어하잖아 우리 둘이 얘기 좀 길어지면. 아니 괜찮아. 요즘 듣는 거 좋아해서. 오케이 잠깐만. 근데 그때 술 마시 여기서 술 마시고 이야기 듣는데 아니 노래졌어 세상에. 진짜. 아니 그리고 우리가 딥토크를 너무 오래 했어. 아니 나 막 불안해졌다니까 그때. 그런 거 같아 확실히. 나 주구장 안 끼는데. 주구집증 걸렸어? 응. 형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나 설거지 진짜 많이. 나 조금 있어. 이거 봐 다 까져 있잖아. 아 너무 깔. 이게 그거 있어. 빨간색 고무장갑 싫으면 회색 고무장갑 있어. 무인양품이나 아니면 딴데 회색 고무장갑 있긴 있어. 아 확실히 껴야겠어. 빨간 고무장갑 용납할 수 없지. 그치 형은 못 참지. 흰 색깔이 좀 별로였나? 아 흰 색깔은 너무 때가 타거나 빨간 거 묻으면 그거 하니까 회색이 딱 적당해. 뭔가 형 활동면 그레이 어울릴 것 같아. 어 뭐 괜찮지. 괜찮아 괜찮아. 아, 진행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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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체적으로 오늘은 감정하고 작품의 연관성 같은 걸 얘기해볼라 하는데 그 전에 MBTI? 간단하게? 그냥 그 감정적이냐 뭐 좀 이성적이냐 이런 거 얘기니까 MBTI 간단하게 얘기 그냥 좀 풀듯이 우리 MBTI 얘기하면 우리 둘은 솔직히 할 얘기 많다고 난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니까 좋아하잖아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아 안 좋아해? 아니 근데 나 옛날에는 되게 그 꽂혀 있었는데 확실히 느낀 건 그 고정 똑같은 MBTI여도 사람 성숙도나 그거 그 사회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다른 것 같다라고 좀 느껴서. 그러니까 같은 같은 그 디지몬이야. 같은 타입의 디지몬인데 진화를 하잖아. 그거 알지? 잘못 진화될 때도 있다? 알아? 아, 설렘이 모르지? 나 몰라. 난 디지몬. 나 알아. 어, 잘못 진화될 때가 있어. 그러면은 그 애니메이션 겨울 때... 내에서도 아니면 게임에서 아, 그 다마고치 애니메이션에서도 맞아. 맞아. 아, 그래서 해골만 나와 막. 진짜? 어. 기형이 태어나. 아... 그러니까 뭐 기형까지는 아니어도 뭐 나... 그거 하진 않는데 근데 기본 성향 뭐 그런 재미로 하는 거 재미로. 나는 그거라 생각하는데 사회화 정도? 네 어 맞아. 어 그냥 그래 그 본성은 별로 안 변하는데 사회화 그냥 사회 속으로 마주쳤을 때 이걸 되게 숨기는 그게 좀 있는 것 같긴 해. 성숙도 사회화. 나는 아직까지는 사회 그 숨기는 건 아직 잘 못하긴 하겠는데 내가 그 사회화 정도 얘기를 아마 너한테 했을 거야. MBTI 얘기하다 일단 MBTI가 뭐죠? 두 분 LOV 저는 ISFP입니다. INTJ 전 ENTP고 ISFP? 예. ISFP? INTJ 원래는 ENFP였는데 ENFP? 원래는 그랬는데 앞두 개가 바뀌었네? 예, 확 바뀌었어요. 나는 ENTJ였는데 INTJ로 바뀌었지. 근데 확실히 바뀌었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 성격이. 그럼 I 성향이 좀 강해졌다? 어 I 성향이 확실히 강해졌고 어 나도 계속 이렇게 I여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강해졌어. 나 옛날에는 진짜 엄청 나대는 거 좋아하고. 아 형 나대는 거 좋아했다? 어. 그치 내가 말했잖아 나 반 그 학급 회장을 8번 했었던 인싸 성격이었는데. 아니 확실히 그게 중요한 게 그 어디에서 있나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지내냐에 따라서. 왜냐면은 사람 많은 환경 대학교? 어, 사람이 맞지. 없을 수가 없잖아. 맞지, 맞지. 그럼 그런데 가서는 또 성향이 조금 더 밝아질 수가 있지. 막 미친 짓도 하고 장난도 맞아요. 많이 치고 싶고. 나 진짜 나도 또라이였어. 밝아져야 좋지. 아니 그게 학교에서는, 아 그치 그치 아니 그 재밌으니까 막 그런 것들이. 안 그러면 무시당하거든. 근데 이제 진정 그 내가 어느 집단에서 빠지고 내 스스로를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아 나는 원래는 아이였는데 그 환경이 나를 그때 당시 일을 만들었구나 그 정도지. 내가 딱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 나도.
나는 딱 그냥 ENTP 똑같은 것 같아. 이 그 약간 외향적인데 소심한 좀 그런 외향인들 중에서 제일 소심한? 아 ENTP가? 어 ENTP가. 아 그래. 어, 소심한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외향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외향적인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소심한 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나는 되게 외향적이라고 많이 보이는 타입이지만 약간 생각 많고 그런 느낌에서 좀 소심한 게 있는 것 같아. 약간 옛날부터. 근데 좀 이 여야 할 때는 최대한 이처럼 하려고 했던 게 있는 것 같아. 나는 그 노력도 이제 안 되던데? 어, 이처럼 어, 되나? 어. 왜냐면 어제 여자친구 집에 친구들을 데려왔어요, 여자친구가. 아, 진짜? 근데 옛날 두 분 오셨는데 두 분. 옛날 같으면 내가 그 약간 낯선 사람들이랑 있을 때 분위기를 편하게 해주려고 말을 먼저 걸고 장난도 치고 이런 성격이었는데 그치, 형 말 잘하잖아. 어, 어제 내 모습 보니까 고개 숙이고 계속 땅만 쳐다보고 있더라고. 진짜? 진짜? 어. 그래서 내가 어제도 느꼈어. 와, 나 성격 진짜 많이 변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뭐 누구 지인 이렇게 오거나 하면은 그냥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때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오히려 좀 편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쫙 모여있을 때 아 모르겠다. 근데 형 되게 분위기 아 나는 두 분 다 약간 분위기 되게 좋게 만드는 타입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몬이 형은 뭔가 되게 분위기를 뭔가 몽글몽글하게 만들어주고 형은 뭔가 분위기를 되게 하이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해야 그게 좀 있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능력으로 된다기보단 상황 따라서 다르다는 건 우리가 막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건 아닌 거지. 그냥 어떤 상황에서는 되게 또 아, 그렇게 그치. 되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안 될 때도 있고 하니까. 형 말대로 딱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확실히 변해버린 것 같은. 아니면 원래 내 모습이었을 수도 있고. 그게 맞는 것 같은 게 왜냐면 진짜 이는 집에 있으면은 막 근질거린데. 어 나는 그래. 사람 만나고 점점 싶고. 점점 우울해져. 어. 타입이 점점 우울해지고. 난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은. 어, 나도 대학교 땐 그랬어. 어 그러니까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근데 만약에 너가 혼자 있으면은 아 근질거려서 누구 만나고 싶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 뭔가 혼자 있긴 외로운데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은 약간 그런 상태가 돼버린. 맞아 맞아. 나도 그래. 아니 어디서 봤는데 ISFP랑 ENTP랑 되게 안 맞는다는 얘기가 들었어. 나랑. 그래? P만 갖고 아니야. 다 다른? 어. 내 여자친구가 ENTP잖아. 근데 되게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던데? 안 맞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여자친구랑 처음 사귈 때도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아, 뭐가 힘들었나? 뭔가 성격이 되게 계획적인 아. 계획적이고 하나에 빠지면은 파? 너무 오래 파. 내 여자친구 깊이 파기도 하고 멈추질 않아 일단. 멈추질 않는데 내가 내 여자친구한테 하는 말 많이 했던 말이 너 설랍이랑 비슷하다. 진짜 ENTP 그게 성향이 있나 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거든. 아 여자친구가 ENTP였지. 어. 아. 근데 옛날에는 이런 성격이 너무 싫었는데 이제 이해하지. 그게 아, 중요한 그게 싫었어? 왜? 싫기보단 내가 피곤해져. 내가 같이 따라가야 되니까 어. 형한테 따라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같이 해야 할 때 뭔가 나 완전 똑같았는데. 그러니까 진짜 나 빈칸 할 때. 아니 빈칸 때는 별로 막 그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나도 내 여자친구 예전에 막 할 때 막 그림 같은 거 사진 다 찍는 거 도와주게끔 막 거의 똑같은 거지 형이랑 약간 뭐라고 얘기하지? 얘기 되나? 쇼핑몰 같은 거? 말해도 돼. 그런 모델 샷을 찍을 때 필요하잖아. 나중에는 내가 그 뭐야 그 어떤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혼자 다 하는데 그때 몇 년 전에는 다 도와주게끔 이제 사진 찍는 거, 작품 사진 찍는 거, 막 작품 들게 하고 오프 더 레코드로 아 오프 더 레코드 왜? 아 아니야 그럼 얘기 안 할게. 오프 더 레코드 안 돼. 뭔데? 아니요 이거 오프 더 레코드 안 되면 얘기 안 할게. 아 누구 욕인데? 아 욕 아니야. 아니야? 어 욕은 아니야. 아 아니 근데 그
어쨌든 우리 얘기가 아니니까 말하기 조심스럽게. 아, ISFP를 좀 보니까 근데 예술가형이라는 얘기를 들었어. ISFP가 MBTI 중에 제일 예술가 좀 많은 타입이고. SFP. 어, ISFP. 나랑 세 개 다 다르네. 되게 감성적인 타입. 어떤 조용하고 좀 혼자 예술하는 거에서 많이 보이는 MBTI라고 하더라고. 어때요? 그런 거 어제 너가 그 나무위키 보내줘서 봤는데 어, 지금 보고 있어. 가장 공감되는 게 MBTI 성향 중에서 침대 위에 제일 오래 제일 위에 있는 거? 어, 제일 오래 누워 있는 사람이랬나? 모든 유형 중에서 어. 침대 위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제일 긴 타입. 어, 그거에 진짜 제일 공감 많이 했어. 아, 맞아. 어. 약속 취소되면 좋지. 약속 취소되는 것도 좋고 약속 잡기도 요즘은 싫고 그냥 사실 너무 무난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 요즘. 되게 자극이 없어 삶에. 근데 이게 좋아. 아 진짜. 난 그 자극이 빠지니까 뭔가 계속 자극을 주다가 그러니까 유튜브 계속 보다가 유튜브 딱 끄는 느낌인 거야. 되게 뭔가 어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라는 그 어떤 도파민형인가? 약간 그런 아, 느낌이었음. 도파민 과다. 어 도파민 과다에 중독된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우울감이 더 세지고 약간. 내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막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도파민 관리라는 게 인생에서 나는 정말 뭐 오버 좀 보태서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게 관리가 안 되면 계속해서 뭔가 자극적인 게 들어가고 더 시시해지니까 뭔가 일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나 많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확실히. 연예인들이나. 네. 그래서 이 도파민을 관리한다는 건 같은 상황인데 내가 이거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조정할 수 있는 거라서 물론 쉽게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어 맞아 맞는 말인데 이게 되게 어려웠던 거는 20살이 되면서부터 이제 여행이란 게 되게 전보다 훨씬 많아지니까 훨씬 많이 풀리잖아. 그치. 되게 선택지도 많이 넓어지고 그치. 어떤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한 번에 우수수수 과다로 들어오니까 이제 좀 노는 걸 좋아하는 타입들은 그걸 이제 하기 바쁜 거지 20살 때. 나도 그랬던 타입인 것 같고 그게 좀 관리하기 어려워지는 그 상태가 되는 것 같아. 나도 여행 되게 많이 다니잖아. 그치. 해외로 여행 많이 안 다녔지만 국내 여행 같은데 그냥 쓸데없이 다른 애들보다 많이 가고 그런 것들에 좀 중독처럼 돼가지고 뭔가 없는 그냥 일반적인 삶으로 돌아오면 그게 너무 밋밋해져 버려. 어, 되게 거. 지금 괜찮은가? 빨리 뭐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같은 느낌이 들어. 그걸 되게 경계하려고 하고 있긴 한데. 아 맞아. 그래서 어, 맞아. 그 나도 여행이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갈 수 있는 일, 한 달에 한 번씩 갈 수 있는 일이면 해외 여행이 그렇게까지 막 행복하거나 의미가 좀 떨어질 수 있지. 난 진짜 많이 친구들이랑 거의 맨날 붙어 살잖아 거의. 그래서 그런지 이제 여행이나 놀 거 이런 거 다 해본 케이스인 것 같아서 이제는 좀 혼자 있고 싶은 약간 그런 게 더 커진 것 같아. 있겠다. 어차피 얘네는 또 볼 수 있는데 좀 4시간 좀 갖자 약간 이런. 나는 최근에 바다를 많이 갔잖아요. 최근에도 갔어? 어 최근에도 되게 오랫동안 있었고. 아 진짜? 어 그 우리 연락 끊은 날 있잖아. 그때 이제 약속을 잡아놨던 거를 모르고 아 있었네. 그래서 그냥 그날 준비해서 바로 갔어. 근데 가서 좀 오래 있었는데 바다가 이제 계속 가니까 물리지. 옛날에 그 흥분도가 그 강원도 동해 쪽은 이제 다 알겠는 거야. 고성부터 양양 밑에 쪽까지는 길을 다 알겠더라고. 길을 다 알고 어디 뭐 있는지 다 아는 좀 되니까 뭐 새롭지도 않고 다 봤던 거고. 그래서 아 이제 바다가 물리나? 그러니까 여행을 가가지고 새로운 걸 보는 게 되게 재밌잖아. 그치. 근데 다 똑같은 풍경이니까 어 그냥 뭔가 옛날 마을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때 확 뭔가 회의감이 좀 들더라고. 어 이제
바다 같은 걸로 여행을 못 채우나? 산가 산. 나는 이제 산이 좋아. 나 조만간 나 5월 달에 5월 안으로 오은이랑 산 가기로. 계곡 말고 산? 산. 아니 계곡도 그런데 나 원래 계곡 타입이거든. 나 계곡 말고 아예 등산 정상까지. 하이킹? 어. 나랑 오은이랑 이제 가끔씩 다짐해야 할 시기가 오면 산 오르거든. 그 1월 달에 헬스장 가듯이? 어. 아니 진지하게 1월 1일에도 산 올랐었고 다짐하고 싶은 게 생기면 올라가. 그 너도 뭐 가고 싶으면 말해. 난 등산 진짜 싫어. 아니 나는 등산은 난 등산을 얘기한 걸 아니고 등산 싫어. 그 친구들이랑 제주도 갔을 때 거기 사려니 숲길이라고 있어. 나 다녀왔어. 겁나 울창한 게 되게 길어. 진짜? 근데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 미지의 세계까지 간 거야. 사람들이 없어. 그 길이 워낙 길었나 봐. 우린 몰랐어. 그 길 진짜 많잖아. 아 근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우통 까고 다녔어. 모기 뜯기잖아. 모기도 없었어. 모기 없어. 위에만 깠어? 우통이라 했잖아. 아 나는 근데 나 잠깐 내 기억을 더듬어 봤나? 내 기억을 더듬으면서 아래는 안 깠겠지? 아래까지 까는 게 재밌겠다. 아니 그럼 좋지. 근데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는 신고받을 일이고 우통 정도 까다가 누가 밖에서 오면 걸쳐야지. 난 옷 벗고 노는 거 되게 좋아. 나도 어떤 그래서 누드비치 같은 데 생겼으면 좋겠어. 난 팬티는 입어야 할 것 같아. 안 입으면 더 좋거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나? 내가 자르겠다 싶어 자를게. 팬티를 입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런 게 있어. 이거 잘라주고 지? 아니 그 나 옛날에 바르셀로나 갔을 때 거기 해변은 누드 비치가 있고 다른 비치가 있어. 일반 비치가 연결돼 있어? 아니, 아니 그냥 거리? 아니 그 강원도 해변처럼 한 이 정도야. 아니 근데 그게 아니었어도 여성분들이 다 까고 계셔. 그래 까는 게 좋아. 진짜. 그러니까 그냥 뭐 샤워 그 물 떨어지는 데서 그냥 벗고 하신다거나 뭐 그냥 해. 그 얼마 전 아니고 옛날에 파니보틀 그 스웨덴인가 여행 갔을 때 사우나 그 어떤 문화에서 다 옷 벗고 EU 주민들이랑 옷 벗고 같이 다녔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그 이번에 영국에서 그 에든버러 넘어가서 그 스카이 섬이라고 되게 좀 위쪽 갔을 때도 도미토리 썼거든. 혼성. 여자분들 그냥 바지 벗으셔 옷 갈아입을 때. 그렇지. 속옷은 솔직히 아무렇지 않다는 주의 아니야. 그래서 내가 뭘 느꼈냐면 이게 말 그대로 조금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가 봐.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더 그거에 이상한 상상이나 아니면은 맞아. 되게 맞아. 더 맞아. 음침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나라는 생각을 했었어. 그거 좀 있잖아. 그 변태 흔히 말하는 변태들 보면 더 막 약간 그 뭐지? 그러니까 가리고 있으니까 더 그게 궁금한 건가? 그냥 이건 신체인데 이런 생각했었어. 거기 좀 어떤 가리면 가릴수록 더 이상한 문제들이 나온다고 생각하긴 해.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그쪽에서 나오고 조금 그런 게 물론 우리나라에서 되기는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MBTI 얘기하다 지금 누드피치까지 어떻게 왔지? 몰라. 갑자기 여기까지 왔어. 여행, 도파민. 도파민. I와 E인데 우리는 조금 더 아이성에 강한. 아이성에 강한. 근데 ENFP는 되게 그거잖아. 비글미잖아. 약간. 완전. 완전. 나 주변에 ENFP들 보면 다 완전. 그 내가 텐션 못 따라가겠더라고. 나는 웬만하면 따라가거든. 근데 내가 기가 빨리고 있는 거야. 와 이거 이럴 수가 있구나 생각한 처음. 나는 내 주변에 진짜 대형 ENFP가 있어. 여자인데 난 처음에 얘 처음 만났을 때 얘가 사람을 놀리는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얘기해서 너 뭐 예를 들어서 나 완전 요다 같네 하면 헐 요다 귀엽잖아 이래. 맞아. 요다 귀엽다고? 얼마나 귀여워. 뭐 약간 그런 느낌이야. 맞아. 처음엔 내가 얘 이상해 했는데 지금은 되게 괜찮은 애고 나랑 제일 잘 맞아.
그 인류를 따뜻하게 해주는 캐릭터들이다. 어, 맞아. 아니 ENFP가 있어야 분위기도 다 살고 어, 뭔가 따뜻해져. 그 분위기 전체가. 맞아. 뭐야 T 좀 성향 같거나 그러면 그게 NT들이 나는 좀 센 것 같거든. 그게 뭐냐면 차가운. 그 사람들은 그 ENFP들은 싸움을 원하지를 않고 그걸 보기 때문에 누가 강한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맞춰주기가 되게 편해. 그 사람들이 편해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강한 사람? 어, 그 사람이 그러니까, 강하다는 거야? 아니지. 그러니까 다 잘 맞춰주고 다 긍정적으로 아~ 공감을 해주다 보니까 아~ 그래서 그거 있어. ENTP가 원하는 세상. 내 주변 다 ENFP. 나, 오, 맞아, 맞아, 맞아. 나한테 짝짝짝 해줘. 이거 있어. 어떻게 알았대? 그거 아, 되게 야, 유명한 밈이야. 아, 어. 나도 ENFP들 몇 명 보면서 너무 잘 맞는 거다 나랑. 이렇게 맞는 사람도 있었구나 세상에. 다 잘해주니까 다 잘 맞춰주고 다 박수 쳐주는 거야. 다 웃어주고 그래서 되게 좋았어. 뭔가 약간 ENTP는 약간 광대 비슷하잖아. 약간. 아 그래? 어 광대 비슷하고 그래서. 아 그래? 광대? 어 약간 그러니까 조용히 광대짓 이게 몰라 눈에 띄는 광대짓을 한. 그러니까 막 광대는 아닌데 ENFP는 막 광대잖아. 어. 그러니까 약간 그 뭐라 하지? ENTP는 예를 들면 조금 광대? 산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술을 마시는 그런 느낌인가? 아유 왜 또? 그러니까 귀여운 광대. 아 그거지. 그 듀웨인 존슨하고 케빈 하츠 알아? 알아. 그 케빈 하츠가 계속 나대고 듀웨인 존슨이 약간 계속 받아치면서 좀 텐션 올리잖아. 그러니까 ENTP가 약간 듀웨인 존슨 느낌 같고 케빈 하츠가 옆에서 이제 계속 착착착 올려주는 거지 듀웨인 존슨. 그러면 듀웨인 존슨이 몇 번 탁탁탁 하면 분위기 쫙 좋아지고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보면서 아 썩은 개그를 해도 잘 받아주는 사람. 썩은 개그를 하곤 안 했는데요. 아니 왜냐면 난 가끔 얘 개그 못 받아주거든. 그 연기 연기가 잘 안 돼. 근데 어 다 받아줘 다 받아줘. 어, 그러면은 이제 계속 받아주면 너 말대로 텐션이 짜자자자자 이렇게 우리 올라가는 걸 원하는 건데 나는 이제 이게 뇌에서 이해가 안 되면 안 웃기면 반응을 못 해주니까 반응이 딱 어? 딱 차오잖아. 그러면 뭔가 이제 그 반응도 그 반응대로 장난치고 싶긴 한데. 아니 그래서 예시가 오늘 너 오기 전에 이제 이 마이크 어떻게 놓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서 내가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하자 했어. 근데 얘가 약간 그 빨대 하나로 나눠 먹는 느낌 안 들어? 그래서 나는 그게 뭔 소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 뭐라고? 빨대 둘이서 하나로 나눠 먹는 느낌 아니야? 근데 만약에 ENFP면 아 뭐 그런 느낌인가? 이럴 수 있는데 아니, 뭐냐면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거기다 마이크 두 개를 두고 얘기를 해봐. 어. 아니, 지금 거기다 위에다 올려놓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돼. 빨대? 그 음료수 영화관에서 남자들이서 큰 거 뽑아서 빨대 하나 나눠 먹으면 약간 얼굴 마주보고 그거 있잖아. 그거 되게 짜증나거든. 왜 그런 짓을? 그러니까. 어? 왜 그런 짓을 해? 돈 없어서. 아. 그럴 수 있어. 얼음 빼주세요. 가불기. 아니 그. 아 알았어 알았어. 얼음 빼주세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2,500원에 라지 사이즈. 아 오케이 미안해 미안해. 그럴 수 있어. 내가 잘못했어. 샵. 가불기 아닌데 진짠데. 아니 가짜 진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그러니까. 아무튼. 아니 그 이번에 그 러브 유튜브에서도 수빈님 그. 인터뷰 올라왔었잖아. 어 봤어. 사실 안 봤어 미안. 재밌어. 그 형이랑 얘기한 거? 아니면... 아니 수빈님이랑 그 그러니까 갤러리 직원 인터뷰. 키이라님이랑 키마님이랑? 키이라. 케이라님. 아 혜승님. 아 케이라요? 키이라냐? 케이라니었어? 케이라요? 사실 잘 몰라. 혜승님. 어 혜승님. 그, 근데 그 그게 있었대. 이제 대표님은 작가 아이들을 되게 좋아한대. 누가? 그 켈리 대표님은 작가 아이들 아이 성향의 작가를 선호를 한다니까 뭐 이렇게 편하다. 아 작가분들을? 어, 어. 그러다가 뭔 얘기 나왔냐면 어. 이제 작가를 상대로 한 그 어, 뭐라 그러지 강의 같은 거 해서 작가분들이 많이 왔대. 근데 너무 놀랐대.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인 것 같은 게 확실한 게 되게 거기에서 이제 음료랑 뭐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다과 나눠주잖아. 어.
근데 누구 한 명도 이렇게 잘 소리내는 거 피해 안 주려고 그러고 나중에 쓰레기통을 봤는데 쓰레기를 다 챙겨가셨다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인 작가 성향에서 자기 세상을 되게 좀 다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바깥으로도 좀 피해를 안 주려는 성향이 있나라는 생각도 또 했었어. 그건 너무 피해 안 주려는 어떤 강박 같은 느낌 아니야? 쓰레기통은 쓰레기 버리시잖아요. 나도 과한 쓰레기만 아니라면. 아까 그러니까 나도 그걸 보고 놀라긴 놀랐는데 이런 느낌일 수 있지. 내가 쓰레기통이 어딘지 몰라. 근데 물어보기. 사람들이 많아 바빠 죽겠는데 내가 막 하면은 정신 없으실 것 같으니 그냥 이거 내가 챙겨갔다가 뭐 그건 상관없는 거잖아. 그걸 배려의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말하기 소심해가지고. 아 배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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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이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 못 말하는 아 주문도 못하잖아. 어? 에이 그 정도는 아니다. 주문도 아 이건 손 대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 맞아 어. 이거는 좀 가끔. 그럼 힘들어. 나는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건 좀 심한 타입들 아닌가? 아 아니라. 아니 이거 가끔씩 부끄러워. 왜냐면 사람들 이렇게 많은 자리에서 저기요 이거 하기가 전화 너무... 주문 못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대학교 때 그런 애들 한둘 보고 진짜 이해가 안, 왜, 아니 왜 전화 왜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못 하겠대. 그래서 맞아. 어? 그래? 나도 약간 그런 성향인데 나는 그게 왜 그런 거 같으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약간 집중하게 되잖아. 근데 내가 집중하고 있을 때 말을 깔끔하게 잘 주문을 해야 하는데 뭔가 말 더듬고 절 것 같은 느낌이 막 혼자 상상하고 있는 거야. 그 저기요 하면 이제 다른 테이블도 집중한다고. 사정님 하면은 그게 딱 쳐다보면 아마 아이 중에서도 어떤 MBTI 성향이 조금 더 그게 심한 걸로 알고 있어. 최근에 그 뭐 어디 예능에서 나온사인가 그 연예인 봤는데 그 사람이 딱 ISFP인가? 너 ISFP? ISFP. 잘 이렇게 못하고 그 어디 가서 저기요 혹시 뭐 이런 걸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 INFP도 똑같고 되게 못 인프피? 말해. 인프피도 진짜 못하더라고. 거기는 정말 그 자기가 피해 안 되려고 하는 노력이 엄청나게 센 타입들. 그냥 내 기준에서 사실 소심한 사람으로 정리가 되긴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될 수도 있지. 뭔가 내 아는 지인도 이번에 다 같이 술 마시자고 자기가 술이 너무 먹고 싶대. 근데 술 마시겠다는 약속을 못 잡겠다는 거야. 그래서 먹고 싶으면 말을 해야 이게 약속을 잡히든가 하지. 너가 먹고 싶으면 먹자고 얘기하자. 얘기를 해라. 근데 계속 못 하겠대. 그치. 그럴 수 있지. 전날인가 전전날까지 흐지부지 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자기 계속 먹고 싶대. 그래서 뭔가 그 상태 되니까 너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더 강해지는 거지. 그냥 내가 해주는 것도 뭔가 이상하고. 왜 나 그 간에 소속되지도 않았으니까. 아 소속이 너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엔 하긴 했는데 되게 거의 마지막까지 막 우왕좌왕하는 느낌.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이제 설라면 소속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지만 뭐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걸 또 잘하는 사람이 있어. 맞아. 그러면 그 사람이 하면 된다고 생각해. 군대에서도 그치? 그랬던 것 같아. 내가 야 쟤 혼날 것 같다고 하면 아 쟤 혼내줄 수 있어? 아, 나랑 이제 같은 생활관 쓴 이가 이제 왕고야. 아 쟤 좀 빠진 것 같은데 라고 내가 말을 하면 애들 다 집합해라고 한 얘가 바로 옆에 있네. 그래 그런 애들이 있어. 뭐 성향에 따라서 뭐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긴 맞는데 하고자 할 때 할 수는 있어야 된다고 보긴 해. 자기가 원한다면. 그러니까 그치? 너는 너가 그거를 먼저 주도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너한테 그 소리만 하니까 답답할 수 있지. 그냥 자기 너무 술 먹고 싶다. 다 같이 먹고 갔다. 근데 애들이 안 할 것 같다. 분위기가 그렇다. 너가 말을 꺼내라. 얘기 꺼내보려고 하긴 하는데 뭔가 먹게 뭔가 내가 모으려면 모아. 모으려면 모으는데 주변에 계획 잘 세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형은 왜 좋아 INFP? 사람들이 착해서? 착해. 기본적으로 본인이 소심해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는 일단 남을 좀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물론 그게 막 그럴 순 있지. 말대로 너무
남만 생각하고 본인을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사실 논외적인 게 그 사람들이 그걸 원해서 하는 거고 그거는 내가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답답할 일도 아니고 본인이 그게 편하다는 건데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남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그러고 남의 의사를 잘 물어보고 하는 사람들은 나쁘게 볼 수는 없지. 좋은 사람들인 거지. 뭔가 모찌리도우 같은 느낌이긴 해. 그게 뭐야? 모찌리도우? 그 이자카야 가면 흰 색깔 뭔가 되게 달달한 아 모찌 당고? 모찌리도우라고 아... 이자카야에서 파는 어떤 요만한 두부 같은 되게 이렇게 부들부들한 거 있거든. 찔리면 아... 이렇게 들어가고 개복치? 순한한 느낌? 사람 전체가? 근데 작가분들은 아이 성향인 게 좋다는 거는 왜지? 그건 궁금하다. 이유가 있나? 그냥 그게 뭔가 편한 거 아닐까? 뭔가 일을 하거나 뭐 할 때나 어떤 왜냐면 ENTP가 동족 혐오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 그래? 아니겠지? 에이 아니 다 다른 거 같아 사람마다 맞아 대표님도 엄청 좋아하는데 같은 ENTP여도 맞아 늘 혐오했으면 웃겼겠지 그 사회화가 잘 되셔서 잘 숨긴 걸 수도 아 그럴 수 그럴 수도 아니 그러니까 뭔가 그거지 그러니까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일을 많이 하시니까 거기에서 시간도 많이 없으시고 하니까 너무 막 계속 조금 한다기보단 좀 이렇게 할 거 딱딱딱 해가지고 그렇죠. 하는 일 얘기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편하실 수 있는 거지 일을 할 때 성향적으로 아 약간 그렇지 난 좀 친하다 싶으면 훅 들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거리를 잘 못 재는 것 같아 아니 근데 너도 이제 너가 조심스럽게 하는 게 생겼잖아 그거 그러면 천천히 거리 재는 걸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건 거지 그 거리를 재면서 서서히 이쯤이면 가까워졌나? 근데 상대방 아닐 때가 좀 있으면 아직인가? 나만 너무 마음을 활짝 열어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지 원래 활짝 여는 타입인데 사사사사사사사 그래서 이쯤인가? 해서 이렇게 해서 딱 했는데 아직 이렇게 밀어내면 그러니까 내가 너무 성급했나 친구들끼리 이렇게 해서 막 툭툭 치면 장난해서 마음 열었네 스파링 바로 거리 조절 안 하고 그냥 턱에 꽂아버리는 거지 MBTI 상관없이 뭔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딱 보이는 것 같아. 그치.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이 사람 말하는 거에 되게 배려심 있고. 맞아. 너랑 그 잭슨 형 전시 갔을 때도 너도 처음 대화했을 때 되게 좋은 느낌이었거든. 나 되게 훅 들어갔는데 그때. 아니야, 너 그때 되게 차분하게 인사해주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 그리고 술 마시고 이제 훅 들어왔지. 야, 그런 거지. 그런 거지. 차분하게 훅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아니 되게. 밥 먹을래요? 이랬으니까. 갑자기 처음 봤는데. 나는 그게 아무렇지 않았는데. 맞아. 근데 소심한 사람들은 되게 불편해하거든 그거. 난 그때 소심하진 않았어 또. 그러니까. 나는 안 맞는 사람인데 밥 먹을래 하려면은 소심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아니, 안 맞는지 맞는지도 모르지 사실. 그치? 만난 지 5분인가 10분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첫인상에서 오는 그 바이브가 있잖아. 근데 훅 들어오면은 나는 이렇게. 아 근데 그거는 경주여서 가능했었던 것 같아. 만약에 서울에서 얘가 밥 먹자 했으면 아 저 약속 있어서 가야 돼. 근데 여기는 상황이 아 저 경주 친구 만나야 돼가지고 뭐 이럴 수가 없잖아. 경주여서? 뭐 할 것도 없었고 그때 얘랑 밥 먹고 같이 놀든지 해야겠다 했는데 딱 된 거 서울이었으면 안 놀았어 아 그래? 아니 절대 안 놀았을 짧은 것 같아 시간 왜 절대 안 놀았어 너여서가 아니라 아 그냥 내가 누군가랑 서울에서 같이 시간 보내기가 싫어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여러 회피책이 있으니까 아 근데 저 이렇고 아 근데 저라고 일단 스타트를 끊어놓고 뭐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 그치, 다음 뭐 있어서 근데 아 근데 저 경주에서 그 불국사 봐야 돼가지고 뭐 이럴 순 없잖아 그치. 그때 딱 좋았던 것 같아 여행 가서 뭐 할 것도 없었고 맞아. 새로운 뭔가 자극받고 싶었나 봐 그때는 안 돼 되게 잘 그때 자극받고 싶었나
그러니까 경주라는 곳을 모르니까, 아, 모르니까. 모르는 곳에서 모르는 사람이랑 친해지고 그치, 술 그치. 마시고 같이 그치. 자고 이러면은 약간 놀러 가서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데 그런 느낌이지. 게스트하우스 묵었지. 우리 게스트하우스 묵었지. 다른 사람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좀만 더 그 생각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상황이 6인실이었는데 아무도 없어. 우리 셋만 있었어. 이게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를 가게 되면. 아, 난 그런 데서는 또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건 좋아. 나도 그런 건 좋아해. 그리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막 그럴 것 같아. 아, 그래? 그런 자리 가면. 아, 나는 게스트하우스 가면 제일 그거 한 게 부담스러운 게 이제 자기소개를 하잖아. 그러면 난 그냥 입을 일단 닫고 있어. 근데 그런 같이 간 친구가 뭐 자기는 뭐 타투이스트고 얘는 건축하는 애고 얘는 작가예요 이러면은 사람들이 그 일단 레어하잖아. 그치. 그럼 오 대박 뭐 하면서 뭐 그림 보여주는 인스타 뭐 그러면 그치. 알려주는 게 인스타를 알려줄 수밖에 없어. 그치. 왜 내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맞지. 그러면 그냥 편한 건 인스타인데 그럼 제가 이렇게 뭐 팔로우 할게요 뭐 이러면은 그런 것들이 약간 조금 맞아. 그런 경우 많아. 좀 있어, 맞아. 맞아. 내가 이걸 나도 마파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말. 나 마파 같은 거 그렇게 만난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도 그렇게 만난 사람들은 다 마파를 하고. 나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는데 진짜? 너무 이렇게 아니까 그러니까, 뭐 그래. 그것도 좀 있어. 처음 만난 사람인데 막 좀 술 좀 먹었다 이러면 막 장난도 나 잘 치잖아. 잘 치면 되게 이미지가 많이 깎일 거 아니야. 근데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마크가 그래도 저 작가 일하면서 머리 미치지 않은 사람입니다라는 어떤 증명처럼 아니면 딱 사람 이미지가 그래도 나쁘게 남더라고. 아 그래? 맞아 그런 것. 나도 나도 작가 활동 한 2년 됐을 때 여자친구 없을 때 친구들이랑 헌팅하러 홍대에 갔어. 근데 그때 이제 대화하다 보니까 직업적인 거, 직업 이런 걸 묻더라고. 그래서 나 그림 그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는데 갑자기 이 이성분들이 다 나한테 관심이 쏠리는 거야. 그때 그때 내 직업이 엄청 자랑스러웠지. 아니 진짜 웃긴 게 거기서 작가예요라는 얘기를 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내 모든 행동을 아 진짜 근데 작가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맞아. 그럼, 에? 저 그냥 그건, 아예 누가 봐도 예술가 작가 같아요. 그거 학생 때부터 그러잖아. 에? 학생 때부터, 한 중고등학교 때부터, 뭐만 하면, 뭐, 정범이는, 선생부터가 그러잖아. 아, 정범이는 역시, 다르긴 달라. 개 비꼬는 거 아니야? 비꼬는 거 아니야? 아유. 야, 너, 남달러, 뭐 이런 거 아니야? 나는 칭찬으로 듣기 때문에 아니 근데 똑같은 거보단 다른 게 좋아. 그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게 게스트하우스에서 만취해서 술주정 부리는 사람들은 진짜 모두가 그러니까 그날 밤이 그 사람들 때문에 잡쳐져. 그치. 분위기가. 아 근데 왜 그 얘기가 갑자기 나오죠? 너가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술 먹고 뭐 했을 때 이상한 사람으로 안 보이게 된다고 뭐 그 얘기했잖아. 네 그 그림이나 인스타 보여줘. 난 그거랑 상관없이 아 그게 그 정도 많지는 아니지. 아 그래? 그 정도 많지면 누구든 이 사람이 변호사여도 사실 그거는 나쁘게 보지. 누군가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어느 정도 취해서 이제 장난 잘 칠 때. 오케이. 그냥 나는 그냥 만취 때를 생각했어. 아니 너 만취 그 만취한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진짜 많아.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아 진짜? 응. 만취 어디서? 아니 그러니까 완전 만취도 아닌데 점점 말을 그냥 너무 막 뱉고 뭐 남녀 있는데 그런 신경 안 쓰고 막 뱉고 막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아 뭐 이렇게 되는 게 있어. 뭔지 알 것 같아. 게스트하우스 정도면 몇 명 정도 모이나요? 엄청 10명? 많은 곳은 진짜 많고 소수면은 뭐 한 4명, 4, 5명도 있고. 10명? 거의 방 많이 있는 게스트하우스는 10명은 경넘지. 나는 그러니까 프랑스 한인민박에서 10명 정도가 술을 마셨거든. 근데 어떤 한 남자가 점점 술이 좀 되더니 밑도 끝도 없는 드립과 막 이상한 거와 막 이성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분들도 있고 한데 불편한 게 보이면은 닫아야 되거든. 근데 그 분위기를 이제 취기에 파악을 못하는 거지. 그러면 진짜 아 그냥 최악이야. 하루 날려먹은 기분이야. 기분 안 좋지. 자나깨나 술 조심이다 진짜.
맞아요. 난 술을 잘 먹고 싶어. 아니야 아니야. 난 안 먹는 게 진짜 좋다고. 못 먹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저도. 아 차라리 못 먹어서 적게 먹는 게 낫다고 봐. 차라리 못 먹어서 많이 못 먹는데 술 많이 먹고 싶은 타입은 좀 다르게 보기긴 하는데 아예 어 나 못 먹네 조금 먹어야지 하는 거는 그게 베스트라고 봐요. 돈도 안 들고. 가성비 좋긴 해. 어, 진짜. 위스키 하나면 몇 주는 먹을 거 아니야? 몇 위스키가 주가 아니라 한 잔에 못 되지 위스키는 얘가. 집에서 한번 우리 발뱀이 먹었었잖아. 아예 못 먹었나? 그때 아니 그러니까 먹지 않았어? 밥 주셨으니까 그래도 그 요 정도는 먹고. 아, 응? 아 진짜? 아, 그래도 넘길 수 있잖아. 마실 수 있잖아. 아니 나 위스키 이런 거 잘 먹어. 지가 말하고 나서 지가 웃음을 못 참아. 아니, 말하고 나서 우리가 정적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 소주를 좀 못 마시는 거고. 아니 소주 못 먹어도 돼. 나 소주는 소주가 제일 깔끔해. 아니 나는 그 성향이 맛은 제일 깔끔한데 그 혼합물이 되게 어쨌든 몸에 안 좋은 거다 보니. 아 그거 그 얘기 들었어. 혼합물 그게 안 좋은 게 아니라고 하던데? 인공 그게 그게 아니래. 알코올 합성 그게 아니래? 아니래? 어 아니고 그 주정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어쨌든 인공물이랑은 다른 거고 인공 우리 다루는 알코올이랑 완전히 성분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술 먹고 머리 아픈 거 있잖아. 그게 이제 그게 분해되면서 암을 유발하는 게 많은 건데 그러니까 그 분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암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그만큼 그 유발하는 어떤 세포가 많다는 거고. 근데 그거는 이제 발효주 같은 거에서 많이 보인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막걸리랑 와인이 오히려 되게 암 걸릴 확률이 높은 거야. 아 진짜? 어. 위스키나? 위스키는 우리 먹고 나면 그 뭐야 두통이 없잖아. 숙취가 별로 없잖아. 먹고 났을 때 그렇다면 그 유발하는 그 어떤 그게 되게 성분이 적은 거지. 아 그래? 증류주는 더 적고. 나는 막걸리 먹고 머리가 아픈 적이 없어서. 막걸리는 나 진짜 머리 깨지는데. 아 그게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 그 아 근데 대부분이 근데 막걸리 먹으면 아프대. 어 근데 성분이 이제 그러니까 성분 자체로 이제 그런 거. 발효니까. 어 아무래도. 발효주들이 오히려 더 위험하고. 소주가 도수도 낮고 소주가 낮다. 아 진짜? 도수가 낮고 그러니까 더 많이 먹게 되고 그럼 더 이걸 분해하느라고 더 머리 깨지고 암도 더 발병 높아지는데 아, 증류주는 오히려 낮고 소주는 소주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아 그래? 위스키도 위스키는 더 좋은 거겠지. 난 위스키 먹으면 숙취 아예 없거든 거의. 좋은 거 먹으면 발 뭐지? 칼라일 알아요? 뭘로? 1리터인가에 한 23,000짜리 하는 거 있어. 아 코스트코 같은 데서 파는 그거는 알아. 좀만 먹어도 머리가 깨집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게 있어. 아 그렇게 얘기하면 캡틴 큐 먹어보면 돼. 캡틴 큐 진짜 싫어. 충격적이야. 그러니까 그거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런 거 먹으면 이제 간 다 망가져.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술은 많이 안 먹는 게 나아. 어떤 이유에서도 뭐든. 물론 술 엄청 좋아하고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먹는 사람들이 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 친구 중에 한 명. 그거는 뭐 어떻게 말릴 수는 없는데 그냥 나는 내가 내 몸 관리했을 때는 술을 많이 먹는 게 좋진 않지. 또 마시면 좀 많이 마셔. 근데 나는 술 약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아예. 아예 그치? 약해서 그냥. 그치. 한 잔씩 먹고 그냥 오. 그럼 본인이 알잖아. 더 안 마실 수 있, 안 못 마신다는 거 아니까. 근데 마시는 사람들은 그거를 취기가 어느 정도 오다 보면 그거를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날마다 또 격차 크니까. 이렇게 먹어도 무사했는데 이런 느낌. 그치. 그것 때문에 너 먹다 보면 어떤 날은 이제 휙 가고 어떤 날은 멀쩡하고. 그러니까. 씨 어떻게 해야 돼? 조심해야지. 조심. 그런 느낌. 진짜 되죠. 근데 왜 지그시 쳐다보세요? 아니 나는 지금 우리가 또 뭔 얘기를 하다 여기 왔지 생각. MBTI ISP 끝났으니까. 네. INTJ에도 되고. 우리 둘은 솔직히 많이 한 것 같고. 응. 나는 내 얘기 계속 중간중간 많이 했으니까. 근데 형 얘기는 오히려 안 한 것 같아. 아 그래? INTJ? 아 그 누가 그거 하더라고. 어떤 MBTI는 사람 같은 로봇이고
INTJ는 로봇 같은 사람이래. ISTJ가 사람 같은 로봇이고. 로봇이고. 완전 로봇이고. 근데 나는 그걸 완전 공감하는 게 나는 그 맞아. 내가 뭐 하고 하는 건 되게 사람들 봤을 때 아, 쟤 좀 단단하다. 근데 내 뭐 감정적인 거나 나 생각하고 막 하는 거는 혼자 있을 때 되게 그 감성적일 때가 많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 말이 딱 맞다라는 생각을 했지. 사람 아 로봇 같은 사람. 정말 가까운 사람이 ISTJ 입장으로서 옆에서 보고 있으면 너무 로봇이야. 아, 진짜 로봇인가 얘는? 그러니까 아예 그 감정 회로가 없는 느낌이야. 아. 공감을 못 해. 아. 막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어? 뭐 얘기 듣고 뭐 해도 사람 연기하는 로봇. 그냥 뭐 어쩌라는 거지? 근데 아 이렇게 하면 상처받을 것 같으니 안 해야 되겠다. 근데도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모르는. 그러니까 타입. 로봇처럼 진짜 학습을 해서 맞아, 맞아. 반응이 맞아. 나오는 거야. 아예 공감도 못하고 왜 저런지 이해를 못해. 왜 감정적이어야 되는지. 아. 그러니까 왜 감정에 빠지는지를 이해 못하더라고. 근데 형은 반대로 이제 아 근데 걔는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그래. 되게 친화력 좋고. 아, 사람 좋아 보이고. 아 AI 학습이 잘 됐구나. 되게 사람들 다 좋아해. 근데 까고 보면 다 귀찮아하고 있고. 나한테 전화 왜 하지? 그러니까 이 말을 왜 나한테 하고 있지? 난 좀 받는 것 같은 게 그냥 이렇게 얘기할 때는 조금 그런데 또 끝나고 뭐 누구 생각이 나고 뭐 감정적으로 어떤 뭐 할 얘기 있거나 해줄 얘기 있으면은 또 막 그거에 대해 생각 좀 많이 하고 하는 타입이라. 나 소리 좀 컸나요? 뭐 괜찮은데 뒤로 빼긴 했는데. 그리고 뭐가 있을까? 네. 성향이 형 계획형? 되게 이성적이잖아. 이성적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싶은 거지 자기가. 아니야 쉽고 아 이성적이고 싶다? 그게 보이는 걸 좋아하는 느낌인 것 같은데. 아니야 전혀 아니야. 그러니까 아 보인 그것도 단어 한 끗 차이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보여지는 걸 좋아한다와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한다는 되게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아직까지도 되게 미성숙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적어도 성숙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다가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라는 생각을 해. 이성적이려고 노력을 하지. 그리고 옛날에 어렸을 때 내가 되게 감성적이나 감정적으로 했던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어리숙했구나라던가 아, 안 그랬어야 되는데 되게 어렸구나라는 느낌이 오니까 아 이거는 내가 되게 별로였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좀 이렇게 되돌아보는 거지. 뭔가 나는 너무 감성에 빠져 있어가지고 내가 중2병스럽게 나는 거 있잖아. 난 되게 극단으로 가는 타입이다 보니까 되게 돌이켜보면 와 미친놈이네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냥 그런 거 보면서 점점 뭔가 감성적이지 않으려고 좀 노력하는 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근데 그게 너가 막 감성적이지 않게 보여지고 싶어 막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 너도 그치. 학습을 하면서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인 건 거지. 뭐 난 이성적인 거 좋아. 그치. 감성적이면은 사실 후회할 일도 조금 많아지고 안 좋은 조금 판단이 될 때도 있고 미스 판단이 미스될 때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그러려고 그 생각을 하지. 내가 그렇게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 아, 이거 준비하면서 감정과 작품의 연관성에 대한 얘기잖아. 그래서 근데 감성적인 게 뭐고 감정적인 게 뭔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 힘든 거야. 문득 나는 감성적이다, 감정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두 가지를 정리하는 차이점? 그래서 찾아보기는 사전에서 뭐라고 정의되어 있어? 사전이라기보다는 어떤 논문식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사람들이 감성은 안으로 들어오는 건가? 감정은 밖으로 표출하는 거? 비슷해. 꽤나 비슷하고. 논문 하나 뚝딱. 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성과 감정의 차이?
뭐 그러니까, 얘기해줘. 뭔가 단어에서도 되게 착한 단어가 감성인 것 같고 감정은 뭔가 되게 형이 말한 것처럼 표출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네, 그 얘기를 하려는데 우리가 감정을 얘기할 땐 표출한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 밖으로 뱉는다. 그치. 근데 감성은 감성에 빠져든다라고 하잖아. 그치, 그치, 그치. 표출한다가 맞아, 맞아. 아니라 안쪽으로 방향성이 맞아, 맞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있더라고. 감성은 자극에 대하여 느낌이 일어나는 능력. 그러니까 감각적 자극이나 인상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성질. 마음의 성질. 그 다음에 감성에 의해 받아들인 자극에 대해서 좀 화학적 반응이 감정이래. 그러니까 감성이 일어나고 이거를 이제 감정으로 뭔가 마음이 올라오는 게 감정이라고 하더라고. 얘기를. 근데 또 여기 또 감수성도 또 궁금한 거야. 감수성은 또 다른 건가? 그러니까 아니 뭔가 내 이걸 한 번도 정리해 본 적이 없는 거야. 말은 계속 많이 썼는데. 그래서 감성은 감수성은 감성이랑 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 단 감성이 사람의 느끼는 성질에 중점이 있고, 그다음에 감수성은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데 중점이 있다고 하더라고. 약간. 아 그러네. 근데 이 말도 좀 어렵긴 한데. 그냥. 맞아. 그리고 가장 정리할 수 있는 말은 감정적인 사람은 감정을 알리려 한다는 거고, 감성적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려고 한다는 게 있더라고. 감정적인 사람이네 나는? 그런가? 그런가? 난 감성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나 엄청 나는 감성적인 타입. 넌 설명하는 스타일이니까 감성적인 것 같고 뭐 남자들한테는 잘 그렇게 안 하려고 근데 하긴 맞는 하는데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난 감정적이야 완전히. 얘기를 할 때 이제 어떤 게 뭐라고 이랬어 근데 이게 너무 기분이 나빴다거나 아니면 너무 좋았어 라고 이렇게 표출하고 너는 이제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래서 이랬던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이런 느낌이 들었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 약간 어떤 하늘 같은 거 볼 때 그냥 뭔가 이런 하늘이 어떤 것처럼 보인다 막 뭐 그런 느낌의 설명? 내가 어떤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설명하는 어떤 게 있고 약간 모르겠어 나 옛날부터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남자들한테 되게 안 하거든 이런 거 그냥 되게 뭐랄까 좀 뭐라 그래 그러니까 얘는 명확한 그게 있는 거 같아 되게 싫은 취급을 받아가지고 아 그래? 나는 어른들 얘기했잖아요 어른들이 그런 거 하면 이제 아이씨 아 진짜? 자네 새끼가 이씨 자네 새끼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나가 축구해 임마 나는 체육 시간 때도 항상 위에만 보고 있었거든 그냥 축구하고 그거 생각난다 빌리 엘리노트처럼 그러니까 얘는 발레리노야 근데 주변은 다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아 이 선을 느껴보세요 뭔 개소리야 저기 너무 아름답고 되게 좋은 걸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이해도 못할 뿐더러 저기 얼 빠진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렇게 뭐 기집 같은 거 이런 느낌이어서 옛날부터 있어서 남자들한테는 잘 안 알려 여자들은 이해를 하거든 근데 남자들은 많은 경우 이제 왜 뭔 소리 하는 거지 라는 식으로 이제 봐 그럴 수 있지 약간 그런 게 좀 있었어 남자들한테는 아 직관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냥 그냥 그렇게 딱 하늘이 개같이 좋구나 야 하늘 개 좋다 뭐 이래야 되나? 그러지도 않지 이제 하늘 얘기도 안 하지. 아예 그냥 아예 그 대화 상에서 하늘이 없구나. 내 감성에 대한 얘기 조금이라도 이 말 느끼는 점 아예 숨기려고 하고. 일단 자연 배제. 자연 배제. 저 새끼 뭐냐? 내 주변 남자들은 다 그래도 감수 그게 있는 것 같아. 나도 내 그래서 친구들 그때, 다 있는 것 같아. 그때 남자분들이랑 건대 막 그 돌았다했잖아. 건대를 돌았다고? 그 건대가 아니라 그 어떤 건대 호수인가? 누가? 형 그때 무슨 호수 돌았다고 했는데 학교 옛날 학교 가가지고 그래서 그때 아 형 여자 생겼어 막 이래야 그랬잖아 그게 나는 남자애들이랑 그걸 안 하거든 진짜 그때도 얘기했듯이 아 맞아 그래서 얘가 계속 형 진짜 여자랑 남자랑 간 거 맞아? 남자랑 갔어 그래서 아니 왜 남자랑 그런 데를 가? 그래서 응? 그게 뭔 질문이지? 아 그러니까 왜 그런 데라기보다는 아 남자랑 가는구나. 가긴 가
가서 뭐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지. 그래서 어? 아니 겁나 재밌게 놀라는데 추억 엄청 회상하면서. 나도 그런 거 좋아하거든 사실. 근데 이제 옛날부터 이제 그거 주변에 그런 남자들이 없다 보니까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한편으로는 얘네들 끌고 가려고 하기도 했었는데 그냥 결국에는 그게 안 되니까 그치. 나만 이상한 애들 있어. 아, 왜 네 오늘 뭐 오늘 뭐 내가 거의 폭군처럼 행동을 했거든 여러모로. 그래서 그게 좀 이게 내가 데리고 간다는 것도 감성적으로 그 안에 강제로 넣어보려고 하기도 했었거든. 이거 좋은 거 한번 느껴보라. 그러니까 이 느낌이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게 뭔지 알려주마. 이게 왜 좋은지를 느끼게 해주마.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예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아 그러면 내가 이제 아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좀 여자들이랑 잘 맞았던 것 같아. 그래서 맞아. 한강 같은 데 가도 남자들이랑 안 가잖아 잘. 그치. 가도 뭐 그냥 그치. 맞아. 반응도 별로 없고 뭐. 강이 되게 이쁜 애기를 그러니까 그 내가 같이 학교 간 친구도 걔도 엄청 감성형이고 남자애인데 그래서 여자애들도 주변에 되게 많아.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자애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편하고 그런 것 같아. 형은 어때? 형도 여자분들이랑 많이 어떤 소통이 잘 되는 타입. 난 애초에 여초과니까 우리 디자인 전체가 그치. 디자인 예술 쪽이 난 뭐 주변 남자애들도 다 순수하다고 해야 하나? 감성적인 것보단 순수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억센 타입이 아니고 다 너 같은 케이스야. 그냥 하늘 먹었다 구름 먹었다 이런 거. 오시 형도 약간 감성적이잖아. 다 오시 형. 우리는 그리고 한강에도 남자들끼리 가서 막 놀고 그런 적도 많고 해서 자전거 타고 자전거 배우고 이런 것도 다 같이 하고 약간 그런 사이여서 나 진짜 그런 거 하고 싶거든. 갑자기 그거 생각났다. 나 훈련소를 사단 훈련소를 갔어. 충북의 증평이라고. 와 하늘이 너무 이뻐. 아니 그냥 예술이야. 그래서 아침 그 조회를 항상 하거든. 새벽 6시 7시 일어나면 난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 하늘이 너무 기깔나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야 하늘 너무 좋지 않아? 뭐 하면은 그래? 뭐 야, 이래? 하늘이 하늘이지 뭐. 구름 있네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나는 와 이랬는데 그거를 일반적인 그 사람들은 제 뭐야 이러고 말더라고. 공감이 안 되더라고. 진짜 좀 있지. 나 체육 시간에 항상 하늘만 보고 있었거든. 누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예 그 의자 있잖아 이렇게 된 거. 운동장 이렇게 있고. 나는 여기 항상 누워서 그냥 이렇게 나무 보고 있고 그냥 하늘 이렇게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빛 보면서 아 진짜 예쁘다. 와 이러면서 있었단 말이야. 근데 남자애들은 이제 축구 옆에서 막 하고 있으니까 되게 이상하게 봤어. 근데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제 내가 한번 예술 그쪽으로 상을 한번 크게 받으니까 딱 넘어가더라고. 뭐 그 전까지는 되게 이상한 애 취급받다가 이상한 애처럼 봤지만 말은 안 했겠지. 그치. 근데 좀 그랬는데 상을 한번 크게 한번 받으니까 그쪽 계열이라는 거가 인지가 됐으니까 그냥 쟤는 성향이 그렇구나를 인지할 수 다른 건 되게 잘했으니까 다른 건 정상적인 사고 이제 섞여 들어갔으니까 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있었어. 학교 전체로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다. 내 얘기 왜 이렇게 많이 한 것 같지? 우리가 뭔 얘기를 하다가 여기 왔냐면 MBTI 아 그 감성 감정 뭐 아 맞아 이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까? 그 전에 한번 쉴까? 애매하지 필라 말라 MBTI 하나 더 얘기하자. 필라 말라 얼음 내가 리필 해줄라 말라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만 더 얘기해. ENTP가 할까? ENTP? 저요? 근데 저는 얘기는 많이 해가지고 근데 내가 본 ENTP들은 다 약간 다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래? 난 내가 본 ENTP들은 다 똑같아. 똑같아? 다 존경스러워. 배울 점 진짜 많다 약간 이런 존경까지? 너 대표님 여자친구 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진짜 최선 다하는 그 모습 보면은 저기 성향들은 진짜
저런 게 있구나. 기본적으로 약간. 허슬러들이야. 어. 하나 꽂히면 이제 뭔가 이 경주마가 되는 느낌이야. 나 이 사람들이 어떤 일에 꽂히면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근데 다른 거에 빠지면 또 거기에도 또 집중하고 이런 맞아, 게 맞아, 많아서 그러니까 경주만 거지 하필. 걱정도 단기적으로. 돼 사실. 단기적으로 폭발적으로 뭔가 앞만 보고 쫙 가는데 이제 거리가 되게 짧은 거지. 마라톤 성향은 아니고. 그런 단점이란 단점인데 그 폭발력을 계속 끌어줄 수 있는 거지. 타임만 있으면 옆에서 있으면 이제 혹은 그런 계기가 있든가. 그게 ENFP의 응원. ENFP의 동조. 막 경주만 돼 막 아 말창범 개멋있어 막 이러면 약 꽂는 거지. 개멋있지. 기다려봐 더 멋있는 거 보여줄게 뭐 이렇게 아빠 밀리하고 달리고. 약간 나는 그래서 그림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되게 신기하긴 해. 여러모로. 근데 할 수 있었던 거는 아예 제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마음가짐이라든가 어떤 환경 자체가 진짜 제로부터 하니까 소중할 수 있지. 뭔가 빨리 달릴 수가 없는 상태였던 거지 애초에. 그러니까 약발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설렁설렁 이렇게 설렁설렁까지는 아니지만 하더라도 막 질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지. 그냥 뭐 캔버스 살 돈도 없었고 뭐 그래서 중고로 떼야만 그림 뭐 이제 큰 거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이니까 점점 중간중간 멈추고 약간 그런 식이 되면서 좀 오래 할 수 있었던 거 같긴 해. 그러니까 단기 그 목표? 아니면 목표라기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 그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허벅지 파워가 제일 센 MBTI야. 설라비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그냥 뚝뚝딱딱 뚝딱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 뭔가 폭발력은 확실히 있는 타입인 것 같아. 근데 그게 너무 빨리 끝나버리는 것도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단거리 겁나 빨리 집중하는. 나 유튜브도 한참 집중할 때는 되게 빨리 늘고 되게 잘했어. 내가 잘했다기보다는 반응이 그래도 괜찮게 잘 들어 미술 유튜브에서.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개를 시험을 해봤어요. 다른 것들을. 근데 다른 거 더 잘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내가 뭔가 할 수는 있구나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어. 그러니까 직면까지 됐어. 근데 더 하려니까 뭔가 힘이 쫙 빠지는 느낌이야. 분명히 더 하면 오래 하면 대기 키울 수 있고 이거를 대규모로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게 혼자 폭발력을 가다 보니까 옆에 동료라도 있으면 이게 나 이렇게 막 달리는 와중에도 이제 옆에서 응원 받거나 옆에서 뭔가 박수 쳐주거나 이러면 이제 이게 같이 만들어가면 더 에너지가 붙거든. 이 성향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이 성향이면 붙으면 더 세진단 말이야. 뭔가 옆에 누군가랑 함께 합치면 할수록. 근데 이게 없이 나 혼자서 어떤 불덩이가 돼가지고 혼자서 이 수술 넣을 대로 다 넣고서 이제 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카트라이더 부스터를 누가 계속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부스터를 쫙 파란 부스터를 쫙 쓰다가 갑자기 이제 약간 이렇게 되는 그치. 서행하는 느낌이구나. 드리프트를 누가 넣어줘가지고 계속 이거 스피드 게이지를 올려줘야 되는 건데 나는 계속 찍지만 근데 부스터 몇 개는 정해져 있고 슝슝슝슝 하고 쭉쭉쭉쭉 가는데 이제 더 이상은 없는 거지. 그래서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이게 분명히 나를 계속 길게 이끌어주고 다시 한번 연료 채울 수 있게 해준 사람이 필요하는 거라. 동료가 필요하긴 한 것 같아 확실히. 그치. 그러면 맞아. 꽤 자신이 있는데 이게 너무 짧게 다 끝났어.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짧지만 너가 다양한 데서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다 믹스가 돼서 너의 기본 재산으로 그 어빌리티로 축적이 됐으니까 나중에 이제 뭘 하든 간에 다시 한번 부스터가 달아오를 때 그런 것들이 다양한 그 서포트 할 수 있는 그게 되겠지. 근데 이제 이게 쫙쫙쫙 해줘야 이제 더 잘할 텐데 뭔가 더 좋아지기 전에 끊기는 느낌이라. 그래도 이거는 이제 셋이서 하니까 뭔가 잘 굴러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 전부터 계속 될 것 같은데 하는 게
애초에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살아가는 타입이긴 한데. 그러니까 맞아. 아니, 그러니까 뭐 있잖아. 헬스장도 같이 가는 사람 있어요. 계속 같이. 있어야 되거든. 진짜 있어야 돼. 나 혼자 절대 못해. 하다가는 안 되면 또 잘 안 돼. 절대 근데 막 그게 이게 누구 눈치를 본다 뭐 한다가 아니라 그게 어쩜 시간이 엮여 있고 같이 뭔가 남의 시간이 걸려 있고 하면은 계속 하게 되잖아. 나 혼자 헬스장 절대 못 가거든. 형 그냥 뭐 하는지 모르겠어. 혼자 가면 이제 넋빠지고 그냥 뭔가 이상한 짓 하고 있는 느낌인 거야. 혼자 있으면. 근데 친구랑 있으면 막 얘기해주고 서로 막 도와주고 막 욕도 하면서 막 해파 해파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혼자 있으면 뭔가 이게 자체 느낌이 이상해. 뭐하고 있지? 뭐지 맞아. 이게? 약간 그러니까 어떤 행위든 좀 계속 같이 해야지 그 서로가 서로를 그러니까 서로가 힘 빠지는 타이밍들이 다 다르잖아. 어, 맞아. 그럴 때는 반대쪽 꼭지점에서 누가 이렇게 올려주고 이거 좀 떨어지면 또 반대쪽에서 이렇게 올려주고. 그 장점이자 단점? 장점이 큰 것 같아. 난 그거 부스터 그 칠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어. 나는 꾸준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내가 맞아. 꾸준하진 않은 것 같아. 아. 그러니까 힘이 너무 들어가. 힘이 너무 들어가. 그게 문제인 것 같아. 힘이 너무 들어간다. 형은 막 힘을 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 나는 꾸준하게가 그냥 내 그 생각 항상 나도 그 생각이고 그거에 맞춰서 가는 것 같아. 형이 막 뭔가 불타올라도 참으려고 하는 건 있어? 아니면 그게 그러니까 불의 온도가 다르지. 그러니까 너는 파란 불이야. 그래서 더 센 불. 되게 따뜻하게 막 여길 따뜻하게 태워버려 뭐 약간 이런 느낌이면 나는 불을 그 조그만 불로 불씨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계속 온기를 유지하려는 텐션의 정도 같아. 그게 좀. 왜 나는 스스로 지금 그림을 이 정도 몇 년 한 5년 했나? 하고 있는 게 되게 신기해. 근데 그것 그렇게 불타 올랐기 때문에 그 좋은데 이제 같이 전시할 수 있고 그런 거긴 한데. 딱 돌이켜 보면 제일 오래 한 것 같은 느낌이잖아. 그치. 내가 했던 열정 가지고 했던 것 중에 제일 오래 한. 그리고 그것도 있겠지. 그 이걸로 어쨌든 결과를 제일 많이 얻었고 여러 가지 해봤던 것 중에 계속해서 이게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그거 있잖아. 하게 됐는데 괜찮게 되다 보니 계속 이 길을 걸어왔다라는 게 그치. 되게 오랫동안 뭐 어디를 뭐 어떤 직업이든 간에 인터뷰하면 그런 얘기 하거든. 막 그치. 누가 뭐 이거 어떻게 하게 됐어요?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하다 보니 잘 됐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는 만큼 잘 되는 만큼 계속 애정이 생긴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저 애정도 있고. 아. 최근에 그 툴루즈 로트렉 그 사람 일생 같은 거 이제 그냥 읽었는데 간단하게 그 사람이 그거잖아 난쟁이잖아 다리 다쳐가지고 근데 말년에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다 그랬나? 아무튼 아 그게 자살했다 그랬나? 썰이 있었는데 그 아, 여자랑 관련돼 있잖아 성병도 되게 심했고 애초에 아. 어떤 여자 관계도 물러냈고 근데 막 나중에는 손 경련까지 왔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손을 그림 못 그릴 정도로. 그거 보면서 내 느낀 점은 얼마나 괴로울까라는 생각을 했어. 그냥 아 그것만 그러니까 그거로 살아왔고 그거에 되게 그걸 정말 사랑해가지고 한 사람인데 뭔가 베르나르 피페도 손 떨려서 결국은 자살했고 어떤 툴루즈 로트렉도 손 막 경련이 심했다는 거 얘기 들으니까. 되게 슬펐겠다. 술을 조심히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 그 알코올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수전증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술을 안 먹는. 아 그래? 나도 수전증 그래. 좀 심한 편인데. 어, 난 주변에 수전증 손 떤다는 했잖아. 보면 다 술 안 먹는 애들. 나도 술 왜 떨어 이러니까. 몰라 술 떨어. 난 내 친구 그 술 담배를 많이 피나? 그런 느낌 아닌가? 아니야 내 친구는 담배 안 피고 술 진짜 많이 먹는 애 걔는 가끔
다음날 아침에 물 먹으면 진짜 이렇게 먹어. 그 심하게 먹으면 그럴 때 있긴 한데. 아 진짜? 몸에 숨이 다 빠져가지고 뭔가 이거 몸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되게 술을 많이 먹은 날이 있거든. 그러면 뭐 온몸이 저리고 술 깰 때쯤에 온몸 저리고 힘이 뭔가 근육이 다 빠진 느낌. 그럴 때 있어 가끔. 아니 그 이제 그 아래 젊은 나이에도 이제 우리 때는 풍, 맞아. 암 뭐 다 걸려. 몸은 잘 다뤄야 돼. 큰일이네. 근데 뭐 쾌락이 있으면 그거에 맞는 고통이 있는 거야? 그거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맞는. 그치. 거. 그러니까 그 도파민 관리를 쾌락 관리를 잘해야 된다. 아, 그치. 그렇구나. 아 도파민 난 관리 진짜 못하는 타입인 것 같긴. 어려워 진짜. 아니 근데 이제 너도 점차 시간이 나아지면서 그건 나아질 것들이라. 나 내가 20대 초중반에 이랬나 하면은 나도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왜 내주면은 다 못 놀지 애들이? 아니 그 있잖아 애들이 다 의욕이 없어진 느낌이야. 그냥 애초부터 의욕이 없긴 없었지만 성인 돼서 만난 애들이든 학생 때 애들이든 뭔가 애들이 의욕 자체가 없어졌어.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안 생기는 것 같더라고. 그게 약간 사회적인 그건가? 허무주의? 그 좀 많이 느껴. 애들이 열정도 없고 허무주의 같다는 느낌.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뭔가 거세당한 느낌이야 보고 있으면. 얘네 거세당했나? 꿈이 없는 거 아니야? 꿈이 아닌 거지 이제 그냥.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돈 벌고 싶다 꿈인 상태가 되니까. 그게 두 가지를 생각해봤는데 내 그 친한 동생이 지금 한 학기 이제 남아가지고 다시 근데 이제 되게 어린 애들 24, 23이랑 이렇게 하는데 아니 너무 당황스럽더래. 왜? 애들이 말 그대로 진짜 이게 대학생이 맞나? 그니까. 그래서 내가 두 가지 얘기했던 게 코로나 세대는 그런 거를 적어도 그 나이 때 누가 어떻게 하는 게 그치. 열정적이고 하는 롤모델들이 다 없어지니까 맞네. 부스터가 없는 거야.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하는 사람을 보고 아, 나 저런 사람이 되면 내가 되게 더 나은 멋있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들끼리 해야 돼. 그거랑 연결지어서 얘기해도 돼? 형 더 얘기할 거지? 아니야. 네. 그거랑 연결지어서 그게 오프라인이 끊기고 온라인으로 넘어갔잖아. 거기에는 어마무시한 사람들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이제 완전한 허무감? 그러니까 그게 연결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주변에 조금 잘난 사람도 그냥 괜찮게 보이잖아. 근데 저 사람도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 온라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뭔가 이미 잘난 사람들인 거지. 너무 잘난 사람들만 보게 되니까 인터넷으로밖에 나 뭐 해야 되지? 뭐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서 그것도 이미 거세당한다. 그 열정이. 그리고 이제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절대 평가래. 그래서 대부분이 그냥 A를 잘 받는데 뭐 출석 잘하고 하면은 인터넷으로 하던 코로나 시절에.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그 뭐 체력 단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치. 경기를 못 나가는 거야. 이제 3, 4학년 되면 경기를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선수로 치면. 맞지. 근데 빡세게 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그게 없으니까 얘가 되게 충격을 먹었더라고. 그래서 혼란스러워.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를 되게 혼란스러워 해가지고 내가 야 제일 큰 거는 노크를 알아야 되는데 얘네는 롤모델이 없고 코로나 세대 애들이랑 그 있지 않아 하니까 걔가 무릎을 치더라고. 아 100%인 것 같다고. 뭔가 너무 약간 여성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 미술학원 다니면 그 뭐지? 평가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었거든. 말 그대로 배틀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그 내 작품이 평가돼서 누구를 이겨나가는 그 그러니까 전체가 대결을 하는 상황을 즐기는 거지. 시험장에 드는 거. 나는 그런 타입이었고.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 형이랑 얘기했다. 예전에 그 미대 입시
일을 할 때 계속 싸우게 하잖아. 근데 거기서 점점 내가 느낀 점은 애들이 왜 굳이 싸워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들이 많았어서. 아, 애들이? 어. 나는 평가받기 싫은데? 뭔가 나는 싸우기 싫은데? 아니 근데 그거는 그런 걸 연결되니까 이제 수능 봐야 되는 애들이 아, 나 모의고사 왜 봐야 되지?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 자기 꿈이고 자기 미래라고 생각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고 있으면 거기선 당연히 나는 싸우는 게 목적이 목표가 된다고 보고 싸워서 이기는 게 근데 싸움 자체를 피해버리는 거는 되게 패배자적인 좀 마인드라고 난 생각하고 좀 세게 들리긴 하지만 그러니까 피하려고 하는 게 나는 뭔가 그게 되게 연결되는 계속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도전을 안 하려고 하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 것 같아. 그 사회가 특히 한국 사회는 옛날부터 되게 서열 그게 심했잖아. 어떤 등수에 대한 맞아. 것이 되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거에 되게 많은 의미를 두고 되게 말 그대로 경주마처럼 하나를 보고 가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 애들은 말 그대로 그걸 하기 싫은 거지. 그 힘든 거지. 그런 게 뭐 여러 이유로 그럴 수 있지. 잘 못해서 그런 거건 뭐 의욕이 없어서 그런 거건 복합적인. 그래서 히키코모리가 점점 많아진다고 하던데. 아 그거는 나는 더 많아질 것 같아. 더 점점 많아질 거 왜냐면 심적으로 편하거든. 나 최근에 느꼈잖아. 아 이래서 히키코모리 되는구나. 나 그 한참 빠져 있을 때. 아 왜 하는지 알겠다. 왜 오타쿠 같은 그런 문화가 되게 성행하고 왜 하는지 알겠는 거야? 되게 진짜 편해. 편안한 게 맞는 것 같아. 내 마음 쪽으로 되게 편안한 걸 가져다 두고 어떤 나를 설릴 조바심에 없잖아. 조바심에 안 뛰어들게 하고 어떤 전쟁에서 벗어나는 그 느낌인 거지. 그치. 약간 저 사회 속에서 경쟁 사회에서 계속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없고 뭔가 불안하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멀어지면서 자기랑 똑같은 사람들이랑 만나게 되고 그냥 그래서 그 되게 느꼈어. 강원도 지금. 서퍼들 제주도 서퍼들이 다 회사 다니다가 휴가 때 잠깐 왔는데 이 삶이 너무 좋다. 난 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방법을 짜야 되겠다 하면서 되게 거기서 정착하는 사람들 많아. 그래서 나는 그게 뭐 허무주의라거나 이렇게는 생각이 안 해. 왜냐하면 한국이 기본적으로 그거에 되게 압박을 프레셔를 주는 사회이기도 하고 성향 쪽으로 뭐 50대 50이라고 치면 그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뭐 방식을 찾는 거지. 히키코모리 재밌을 것 같아. 그런 사회 내가 원하는 사회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그쪽으로 흘러갈 거 아니야? 그럴 것 지금 같아. 우리 학교 애들만 그래도 봐도 그렇고 그럴 것 같아. 왜냐면 코로나가 2년이 너무 컸어. 2-3년이 어찌 보면 사회에서 처음 대학교 들어와가지고 그 작은 소셜 안에서 그래도 자기가 봤을 때 본받을 사람이 두세 살 차이라도 생기고 이렇게 돼야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도 생기고 저쪽 방향이 되게 멋있겠다를 알겠는데 이거는 길이 안 나져 있으니까 그러면 가기가 힘들지. 그 내리가 계속 될 거 아니야? 그 무기력의 내리. 위 선배들도 놀 줄 모르고 그럼 후배들 들어왔을 때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알려주실 사람도 없고 내가 그 밑에 똑같고 이렇게 되잖아. 그 옛날에 그 얘기했잖아. 나는 진짜로 처음 대학과가 진짜 중요한 건 신입생들이 그 과의 선배들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아. 성향적인 것도 그렇고 진짜 그래. 그래서 어떤 과는 되게 남자들이 많은 과인데 그 선배들이 하는 행동들이 되게 약간 양아치스러운 게 있었어. 뭐 예를 들어서 이성을 대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가 거기는 전통적으로 계속 그래. 뭐 술을 얼마나 마시느냐도 되게 과별로 되게 그거 돼 있고. 그치 맞아. 왜냐면 그때는 두세 살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그치. 엄청 성인 같으니까. 남초과들이 더 그러잖아. 우린 여초과라서 사실 다 약간 뭐 술 뭐 굳이 이랬는데 남초과 건축과 이쪽 보면
어, 좀 뭔가 스파르타 군대 느낌 있지? 어느 정도 나고 있지? 어, 한번 죽여버릴까 이런 느낌. 응, 그런 거 있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아 이게 구리든 좋든 뭔가 예시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예시가 없으니까 원 안에 갇힌 거지. 그럼 뭘 굳이 원을 뚫고 싶어. 맞아. 괜찮아? 어. 이제 괜찮아. 쉬는 시간 얼으면 내가 한번 리필해줄게. 어, 한번 쉬어도 될 것 같아. 지금 우리 얼마나 녹음지? 1시간 20분?